오늘은 똥손 진주 시절과 비교해서 훨씬 간단하지만 어려 보이고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훨씬 고급스럽고 깔끔한 그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아이 메이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뽀랭이들 안녕, 진주입니다. 제가 최근에 엔드라이브를 눌렀다가 20대 초반 사진들까지 쭉 추억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의 화장법을 보니까 20대 초반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텐데 지금이랑은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만 지금이 좀 얼굴은 더 나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 화장법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어요. 특히나 좀 아이 메이크업이 가장 큰 차이가 있어서 오늘은 똥손 진주 시절과 비교해서 훨씬 간단하지만 어려 보이고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예쁜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오늘 사용할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제가 사랑하는 지베르니 제품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지베르니의 밀착 브러쉬 라이너와 밀착 픽싱 마스카라입니다. 특히 제 겟레디를 꾸준히 보셨던 우리 퍼링이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꾸준히 추천했던 저의 직업템이거든요. 진짜 많이 추천을 드렸더니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광고를 맡겨주셨답니다. 예전 저의 아이 메이크업의 특징을 좀 보면은 두껍고 진하게 발린 아이라인과 그리고 좀 무거워서 축 처진 속눈썹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아이 메이크업은 좀 간단하지만 청순하면서도 좀 깔끔한 딱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예쁘게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20대 초반과 비교해도 지금 메이크업이 훨씬 깔끔하고 또렷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그렇다고 과한 느낌이 없어서 좀 무서워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되게 인상이 좋아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먼저 섀도우는 지금 깔끔하게 연출을 해둔 상태인데요. 제멋대로 난 속눈썹의 결정리를 브러쉬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빗어주듯이 살살 빗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눈썹을 뷰러로 찝어주는데요. 속눈썹을 너무 둥그런 각도를 이제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찝어주시면서 속눈썹의 뿌리만 강하게 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속눈썹이 더 길게 연출이 되면서 딱 눈을 떴을 때 예쁘게 이제 가지런히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속눈썹의 뿌리를 좀 강하게 찝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베르니의 밀착 픽싱 마스카라 02 블랙 브라운 컬러를 먼저 사용해줄게요. 블랙보다는 분위기 있는 컬러면서 일반적인 브라운보다는 또렷하고 깔끔한 느낌이라 컬러감이 너무 예쁜 제품인데 눈커브에 맞게 설계된 초승달 쉐입의 브러쉬로 좀 가볍게 슥슥 발라주기만 해도 속눈썹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잘 바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우선 거울은 아래에 두고 속눈썹 뿌리부터 잘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좀 깔끔하고 긴 속눈썹을 연출하기 위해서 바를 때 이제 지그재그로 올리지 않고 속눈썹 뿌리부터 발라서 위쪽까지 그대로 쭉 올려줄게요. 커브가 있으면서 이제 뒤로 갈수록 두께감이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눈썹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기에 너무 좋답니다. 그냥 이렇게 슥슥 발라주기만 해도 속눈썹이 정말 길고 한올한올 깔끔하게 연출이 되어서 너무 예쁘죠. 데일리한 느낌으로는 이렇게 완성을 해주셔도 좋고 나는 좀 더 신경 써서 인형 같은 속눈썹을 완성하고 싶은데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건 너무 고난이도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태에서 트위저를 사용해서 가닥 속눈썹을 붙인 것처럼 연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스카라가 완전히 굳기 전에 빠르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 중앙에 있는 속눈썹들 먼저 이제 뿌리부터 살짝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저로 뭉쳐줄 거예요. 뭉쳐줄 때는 뿌리부터 잡아서 위로 그대로 쭉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마스카라도 이제 바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뭉쳐지지 않더라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세 좀 잘 뭉쳐지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트위저에 묻은 마스카라를 물티슈에 좀 닦아주면서 뭉쳐줘야 더 깔끔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발라둔 곳에서 이제 새로 바를 때 그때 이제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뭉쳐주면 어느새 인형 같은 가닥 속눈썹 느낌으로 완성이 된답니다.
인조 속눈썹을 붙였을 때보다는 훨씬 불편함도 덜하고 이제 무게감도 없기 때문에 눈에 피로도도 없으면서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방법에 완전 빠져 있어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 이제 눈의 가운데 부분만 이제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눈썹 끝까지 바르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앙만 발라서 눈이 좀 더 이제 커져 보이는 그런 효과만 줄게요. 똑같이 트위저를 사용해서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저는 언더 속눈썹이 되게 짧고 숱이 없는 편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만 이제 잡아서 연출을 해줬어요. 생각보다 색감이 진하지 않으면서도 또렷한 그런 분위기 있는 블랙 브라운 컬러라서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 지베르니의 픽싱 마스카라는 무려 50시간이나 컬링이 지속되고 또 파워 워터프루프 제품이기 때문에 땀이나 유수분해도 정말 강해서 여름에도 끄떡없을 마스카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지베르니 밀착 브러쉬 라이너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컬러가 이렇게 블랙, 블랙 브라운, 브라운 세 컬러가 있는데 좀 누구나 호불호 없이 사용하기 좋은 블랙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줬어요. 제가 이거를 벌써 세네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섬세한 초극색 브러쉬 라이너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그리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무엇보다 이게 몇 번만 써도 막 끝이 갈라지거나 잘 안 나오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오래 사용해도 이 붓에 끝까지 힘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좀 이렇게 붓펜 라이너를 그리기 어려운 우리 초보자분들도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아마 이 제품으로 사용해보시면 훨씬 더 그리기가 쉬우실 거예요. 다시 속눈썹 점막을 채우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아이라인을 좀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수평으로 옆으로 눕혀서 점막을 깔끔하게 채워줄게요. 이렇게 그리면 이제 점막도 빨리 채울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으로 눕혀서 바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때 초반에는 아이라인을 정말 굵고 살짝 끝이 올라간 듯이 그려줬었는데 요즘에는 깔끔하고 차분한 눈매에 빠져 있어서 아이라인 꼬리는 차분하게 쭉 빼주듯이 그려주고 자연스럽게 이제 점막과 연결되도록 라인을 채워주면 아이라인은 간단하게 완성이에요. 특히 저도 이런 붓펜 라이너가 두께감이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면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편인데 지베르니 밀착 브러쉬 라이너는 초극색 브러쉬에 붓의 탄력도 좋아서 그리기도 쉽고 그리고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또렷한 눈매를 완성하기에도 제격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이라인을 얇게 그렸지만 뭐 무쌍이나 아이라인의 두께감을 좀 두껍게 그리시는 분들도 훨씬 깔끔하게 라인을 잡기가 정말 쉬우실 거예요. 짠! 이렇게 완성한 모습이에요. 진짜 속눈썹을 붙이지 않고도 길고 인형 같은 속눈썹을 완성할 수 있다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무엇보다 저의 20대 초반, 똥손 시절에 했던 아이 메이크업과는 다르게 훨씬 고급스럽고 깔끔한 그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아이 메이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의 정말 직업템인 이 지베르니의 두 제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오늘 사용한 이 지베르니의 밀착 픽싱 마스카라는 올리브영에서만 단독 기획으로 5월에서 6월 초까지 1+1 기획 세트에 추가로 18% 할인 프로모션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진짜 이득일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제품 모두 올리브영 온오프 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까지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우리 펄링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